제100회 전국 체육대회 우리 지역 선수들을 만나보는 시간. 오늘은 구로 금천구로 가보겠습니다. 각종 국제대회에서 효자 종목이죠. 레슬링과 탁구 종목의 선수들이 서울시 대표로 출전하는데요. 개인의 영광은 물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고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보답하겠다며 의지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엄종규 기자입니다. 러닝으로 가볍게 시작한 몸풀기. 점차 난이도를 높이더니 어느새 선수들의 땀이 매트를 적십니다. 몸은 이미 천근만근, 숨만 돌리려던 순간 감독님의 불호령이 떨어집니다. 빨리 인나고, 빨리 인나고. 계속 기술을 단풀해야지. 써, 기술을 자꾸 써. 그렇지. 반격도 하고. 힘든 훈련을 이겨낼 수 있는 건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목표는 100번째, 그것도 홈그라운드 서울에서 열리는 전국체전 메달입니다. 서울 대표로 출전하는 만큼 그만큼 좋은 성적을 낼수 있게끔. 올해 100회 서울 전국체전에서 금메달 목표로 훈련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신흥강으로 떠오르고 있는 금천구청 탁구팀 역시 체전을 앞두고 막판 연습이 한창입니다. 팀 분위기는 상승세. 직전 대회인 축의 회장기 실업탁구대회 개인 단식과 단체전 우승의 기세를 이어가겠다는 각오입니다. 이번 100회 체전에 서울시 대표로 참가하게 돼서 뜻깊게 생각하고 있고. 상대들이랑 해봐야 되겠지만, 팀들하고 해봐야 되겠지만은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저희 선수들이 하다 보면은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또 믿고 있습니다. 선수들이 흘리는 땀에는 개인의 목표를 이루려는 노력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아낌없이 성원을 보내주는 주민들에 대한 보답입니다. 쉬면은 확실히 힘은 나더라고요. 위에서 응원해 주시니까. 이 전시합 때또 성적도 좋았기 때문에 그 기를 받아서 좀더 응원도 받고 하면 좋은 성적이 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응원해 주시는 구로구 주민 여러분들 보답에 꼭 응하도록 후회가 남지 않는 시합을 할수 있도록 열심히 훈련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코앞으로 다가온 전국체전, 주민들의 응원과 지역 대표라는 자부심을 무기로 선수들은 막판 당금질에 여념이 없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엄종규입니다.